홍준표, 김문수, 이재호, 전광훈 허위사실 유포, 내란 선동죄 등으로 직접 고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김문수, 이재호 전 자유한국당 의원 그리고 전광훈 목사 등 4인을 허위사실 유포 및 내란 선동죄 등으로 윤석열 총장과 서울지검에 직접 고소하고자 합니다. 저는 17대 국회의원과 고양시장을 역임한 최상입니다. 첫 번째 고소 대상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투쟁본부 총괄 대표인 전광훈 목사와 총괄 본부장을 맡은 이재호 전 의원입니다. 이들은 8.15 문재인 하야 1천만 서명운동을 광화문에서 추진하면서 신문 광고 등을 통해 행사 목적에 대해 문재인의 간첩죄, 여적죄, 이적죄, 내란죄, 외란죄로 탄핵 결의 등을 명료히하였고 김한정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민가병 경찰청장에게 내란 선동죄로 이들 단체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들은 순국대의 청와대 진격과 발포 유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대통령 체포, 영빈관 접수 계획을 사전에 수립한 바 있으며 10월 3일에는 사전 계획대로 순국대 머리띠를 한 보수단체 시위대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청와대 진입을 시도한 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고소 대상은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로서 홍 전 대표는 전광훈, 이재호 등이 주최한 문재인 탄핵 13 국민대회 연사로 참여하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서초동 신문집회로 폭동을 일으키는 내란죄, 한미일 자유주의 동맹을 해체하고 북중러 사회주의 동맹을 준비하는 외환유치죄, 남북한 군사합의와 같은 여족죄 등 헌법 3조 위반과 국헌을 혼란케 하는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탄핵하자는 발언 등을 통해 시민을 선동하였습니다. 세 번째 고소 대상인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역시 같은 행사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여 빨갱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대변인이다. 문재인은 DMZ, NLL 등을 김정은에게 바쳤다 등의 명백한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과 하야를 수십만 시민들 앞에서 선동하였고 자신의 유튜브 등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일성 사상을 존경하는 분이다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공화당과 이른바 태극기 부대 세력 역시 지난 8월 15일과 10월 3일 등 수차례 군중집회를 통해 간첩단 두목 문재인 처단, 문재인을 처형하고 단두대로 공산주의자 문재인 여적죄로 사형시키고 탄핵하자는 구호가 담긴 플랜카드를 들고 검찰청과 광화문 등에서 가두 시위하며 반복적으로 수십만 시민들을 선동하였습니다. 이런 흐름은 국제적으로도 연계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선 일본의 친 아베 구구 잡지는 문재인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이재정 교육감, 박지원, 정동영, 민변, 참여연대 등에 대해 조선노동당 비밀당원 의혹을 매우 구체적으로 제기하였으며 이를 국내 유튜브 등에서 대대적으로 유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홍준표, 김문수, 전광훈, 이재호 등 4인과 일본의 친 아베 극우 잡지인 하나다 등 관련 단체를 내란 선동죄 및 허위사실 유포,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여러 가지 죄목으로 고소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최근 검찰개혁과 관련하여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지대한 상황에서 윤석열 총장께 검찰의 조속하고 강력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특히 내란 선동죄와 관련해서는 국내의 재정당 및 단체와 보수 유튜브의 연계 의혹, 또 일본 등 해외 조직과 국내 정치 세력 및 보수 유튜브 간의 불법 자금 지원 의혹 등에 대해서도 광범위한 수사를 촉구합니다. 최성TV 유익하셨으면 구독 신청 꼭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